제 애마 이름은 적도마입니다. 당근에서 5개월 탄 제품을 76만원에 구매했어요. 배달 다이어트 하려고요. 지금은 수입이 짭짤해서 다이어트와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배달의 생명 보냉 박스는 판매자에게 무료로 받았습니다. 뒤에는 호미등이 있고 뒷바퀴 파란 불빛이 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무지 아프기 때문에 쿠션 안장 커버를 구매했습니다. 스트롤과 파스 겸용으로 10A, 350W의 파워로 힘이 좋으며 파스 1단으로 100km를 간다는 말만 그럽니다. 7단 기어에 전기를 키지 않으면 일반 자전거처럼 스무스하게 잘 갑니다. 자전거의 필수품 언더치 핸드폰 거치대와 자전거 소품 가방을 샀습니다. 가방에는 보조배터리 2만짜리와 마스크 과자 핫팩 육각렌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둑님을 대비해요 열쇠도 샀습니다. 이 열쇠로 브레이크 부분을 잠궈두면 아무도 못 훔칩니다. 이것은 기어 조절 장치입니다. 이걸 바퀴가 돌아갈 때 기어단을 조절합니다. 이 자전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운행 중 전기가 먹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빡돌지 마시고 여기 이 부분을 육각렌치로 돌려주세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 낫살을 조이세요.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아 진짜 저는 배달 좀 멈춰가지고 렌치도 없고 수리도 못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배달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적도마는 키가 큽니다. 165cm에서 108cm 분 타시는 걸 권장합니다. 딸과 이동수단의 목적이 있어 뒷좌석 안장도 구매를 했습니다. 둘이 합쳐 110kg이지만 정말 힘이 좋아서 잘 나갑니다. 저의 적도마 소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의 눈물 나는 첫 배달 일기를 공개할게요. 다시 만나요. 제발!